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강의 맡고 있는 김상현 기술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1년도 21회차죠. 바로 5과목 수방시설의 구조 원리에 관한 기출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로 보면은 뭐 계산 문제가 좀 출제가 됐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화장 규정이 이제 골고루 이렇게 출제가 좀 됐죠. 그래서 이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이제 화자안전 기준을 잘 정리를 해놓으시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는 고득점을 따르는 맞으셔야, 그래야 실기 시험도 무리 없이 이제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로 5과목 같은 경우는 바로 화재 안전 기준이 가장 이제 중요한 관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계산 문제도 나옵니다만은. 이런 계산은 우리 이 과목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수리, 약재, 전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리에 관련된 부분이 바로 5과목에 나올 수도 있고, 5과목에 관련된 부분이 2과목에도 출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항상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101번입니다. 재현설비 기준상 재현설비 관한 기준을 옳은 것은 이렇게 자 물어봤어요. 첫 번째 오면은 한 해 재현구역의 면적은 1,500이다. 자, 1,500이 아니라 자 뭐죠? 1,000제곱미터 이내를 해라. 그렇죠? 1번 틀렸고. 자, 2번은 한 해 재현구역은 직경 60m 원내에 들어가야 되겠죠? 이것도 틀린 거고요. 세 번째, 두 개의 상층에 미치지 마라. 그렇죠? 다만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제 얘를 자 별도로 하라. 이런 얘기고요. 자, 맞네. 통로 사이의 재현구역은 수평거리가 마찬가지로 60m를 넘어가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따라서 해당된 답은 이제 몇 번이에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02번 뭐죠? 분말수화설비 화재안전 기준상 가압용가스 용기에 관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자, 물어봤어요. 내용 보죠. 첫 번째, 저장용기에 접속해서 설치해야 된다. 그렇죠? 두 번째는 가압용가스의 질소를 사용하는 것에 질소가스는 소약제 1kg마다 10리터 이상이다. 자, 가압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가압식은 자 40리터 그죠? 자 이상으로 하는 거고, 요게 이제 추가압식의 경우에는 자 추가압식은 뭐다? 10리터 이상으로 한다. 킬로그램당 그죠? 약재량당 40리터 이상이냐 10리터 이상이냐 그런 차이가 있죠. 자,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네요. 그렇죠? 답은 2번이다. 그게 답이고요. 그 다음에 3번, 3병 이상 설치한 경우에는 이제 2개 이상의 용기의 전자 개방 밸브, 즉 솔레노이드 밸브를 자, 부착을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4번, 가압용가스의 이산화탄소 사용과 이산화탄소 소약제 1kg에서 20g 배관 총량량을 가산량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사용한 경우에는 뭐야? 20g per 자 kg에다가 자 플러스 이제 별도 자 가산량을 더한 양 이상이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가 자 되겠죠. 이런 부분이. 그래서 102번은 이제 2번입니다. 답은. 자, 이것도 뭐 틀리신 분 없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제 103번에 자, 보게 되면, 할로겐 암물리 불활성 기체 소화설비에 화재 안전 기준을 정하고 있는 할로겐 암물 불활성 기체 최대 허용 설계 농도 중에서 다음에서 최대 허용 설계 농도가 가장 낮은 것은 물어봤거든요. 자, IG 계열 같은 경우는 이제 43%고요. 퍼센트. HFC 23 같은 경우는 이제 30%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HFC125 같은 경우는 11.5%, FK512 같은 경우는 이제 10%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가장 낮은 것은 이제 뭐냐? 바로 4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뭐 틀릴 수는 없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자, 볼 수가 있겠습니다.